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가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이제 3주? 요 정도 남았는데, 제가 사실 12월이 되자마자 크리스마스가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설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저도 모르게 막 캐롤 흥얼거리고 막, 그래서 요 올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싶은 생각에 이제 재료를 다 구매를 해봤는데, 근데 이제 좀 보편적인 트리는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좀 특별한 트리를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거기에 맞는 재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트리에 달아줄 오너먼트를 먼저 만들어 줄 건데, 그거를 지점토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새 뭐든 다 지점토로 하는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만들 오너먼트는 요 쿠로미 모양인데요.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사이즈 맞게 한 10cm 정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뽑았어요. 요거를 일단 폼보드에다가 대고 그려줄게요. 요렇게 그려졌으면 요거를 이제 잘라줄 거예요. 솔직히 요거는 이제 지점토 밑에 깔아줄 판때기가 될 거기 때문에 엄청 그렇게 디테일하게 동글동글 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 각져 있어도 괜찮아요. 색깔이 잘 보이게 요걸 가져왔는데, 지점토 얼추 맞게 반죽을 해서 이렇게 대충 놔주고 일따로 밀어줄게요. 지점토가 지금 말랑말랑해서 되게 잘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맞춰서 나와요. 이제 이 모양대로 살살살 뜯어줍니다. 옆면을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 살짝 덮이게. 짠, 이렇게 뜯어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울퉁불퉁한 가생이들을 이렇게 손으로, 손에다 물도 발라서 예쁘게 정리해주면 돼요. 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맨질맨질해졌어요. 또 디테일해도 되겠지만 사실 트리에 조그만 것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냥 만족할 정도로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얘네 여기 귀 이쪽이 선이 가져 있잖아요. 저희 집에 있는 지점토 다듬는 걸로 모양을 그려줄게요. 좀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모양을 갖다가 대고서 코코코코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여기 어느 정도 이렇게 자국이 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다음 이제 귀 이렇게 각진 부분 요쪽에도 이렇게 요런 느낌. 이제 또 한번 요걸 대고 이제 나중에 여기 해골 부분이나 아니면 눈, 입은 그려줄 거거든요. 근데 요 얼굴 하얀 것만 모양을 좀 잡아줄 거라서 이렇게 살짝만 눌러줄게요. 옆에 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 아이 젠장. 이렇게 해서 이어서 선 따라 그리기, 이어 그리기처럼 이어줍니다. 짜잔, 이렇게. 아, 귀여워.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초미세로 조그맣게 동그랗게 뜯어서, 아이고, 코를 해줄 건데, 물을 살짝 여기다 묻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아줄 만큼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하나 완성. 아크릴 물감. 여러분, 저번에 크롬이 다 만들고서 건조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하얀색으로 일단 먼저 칠해줄 거예요. 요 색깔. 요걸로 보라색으로 해줄 거예요. 원래 크롬이는, 기본 크롬이는 여기가 까만색이거든요. 까만색이면 트리에 할때 너무 눈에 안띌것 같아서. 핑크로 해줄게요. 코랑 해골을 칠해줄 거예요.
좋았어. 이제 해골 눈을 그려줄 거예요. 미간을 멀게. 짠, 이걸로. 그리고서 아크릴로 좀 헤어주려고요. 떨린다. 크롬은 사실 이 눈, 코, 입이 당한 거기 때문에 걱정돼. 짜라란.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했어요. 하루가 다 갔네. 크롬이 지옥이에요, 완전. 자, 이제 여기다가 요거를 뿌려줄 겁니다. 요거는 이게 바니쉬인데 유광이에요. 유광 바니쉬. 이게 맞나? 띠띠띠띠 로리. 이게 맞는 건가? 하여튼 일단 이미 뿌렸으니 뭐 망치면 또 다시 해야죠 뭐. 하여튼 건조를 시켜볼게요. 아, 드디어 바니쉬까지 다시 뿌려줬어요. 바니쉬가 잘못 샀더라고요. 보니까 뭐지, 흰색 유광 바니쉬여가지고 그래서 얘가 완전 하얘져가지고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다시 칠해서 그래서 이렇게 투명 라카를 뿌려줬습니다. 여기다 이제 끈을 달아줄 겁니다. 막끈 같은 느낌인데 사실 뭐 굳이 이거 아니어도 되는데 저희 집에 이런 부재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로 써줄 거예요. 한 5cm 정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약간 이렇게 됐습니다. 그 트리에 달아줄 공을 이 라카로 뿌려줄 거예요. 제가 까만색 공이 필요한데 까만색 공은 잘 안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색깔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트리 만드는데 이게 여기 개고생이야? 아, 힘들어. 눈 아파 죽겠네. 여러분, 밖에 동 튼 거 보이시나요? 아침이 돼버렸어요. 이 바닥에 아이들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라색 이 메인인 트리가 완성됐습니다. 짜잔. 크롬이랑 리본, 보라색 리본, 그 다음에 까만색 볼, 이 포인트예요. 생각보다 허탈하다. 짠, 완성. 짠. 저는 이제 자러 갈게요. 너무 졸립다.